자,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에는 좋지 않은 습관. 쌤도 아직 담배를 핀단 말이야. 그럼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도 피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How does that happen?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의 뇌가 행동에 상을 준다면, 생존을 위해 좋은 행동에만 상을 준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좋은 우리의 뇌가 좋은 행동에다가 그 보상을 하지 나쁜 행동에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냐는 거야. 자, when a happy chemical spurt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출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확 치솟는 거. 그런 것이 끝날 때 행복해하는 그 케미컬, 그러니까 이제 엔돌핀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그러니까 요게 끝날 때라는 얘기는 행복의 감정이 끝났을 때. 우리는 feel like, 우리는 요거처럼 느낍니다. 뭐처럼. 무언가가 잘못됐다. 행복했었는데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무언가가 잘못된 거지. 자, 그래서 너는 look for, 찾다. 자, 너는 찾습니다. 뭘? 신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기분 좋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너는 찾습니다. 이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기분 좋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거 아니란 뜻이야. 마약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빠르게. 여기는 부사, fastly가 아니라 fast. 부사 역할도 하죠. Anything that worked before, 이전에 효과가 있다. 이럴 때는 효과가 있었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뇌 속에 경로를 만듭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게 경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햄버거는 좀 그렇고 스테이크,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어.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모두는 그러한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간식 먹는 것으로부터 운동하는 것까지. 자, 그것이 돈을 쓰는 거든, 혹은 저축을 하는 거든, 파티를 여는 거든, solitude, 고독이든, 논쟁을 하든 거든, 화해를 하는 것이든 간에, 우린 모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none of these habits, 부정문 해석해 줘야겠죠? 자, 부정문으로 써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이러한 습관들의 어떤 것도, 여기 해석은 어떤 것도, 여기를 이제 부정, 이러한 습관들의 어떤 것도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항상 오형식 동사,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왜? 너의 뇌는 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워크 작동하다. 자, 모든 해피 케미컬 스퍼트는 행복한 화학물질 발출은,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빠르게 신진대사 작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진되어서 한다는 얘기는 정상으로 돌아오다란 뜻이야. 엔돌핀이 머리에서 계속 나와봐. 그러면 사람 지쳐서 죽을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런 정상으로. 그리고 너는 you have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et more라는 의미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어서 내가 행복했어? 다음에 또 행복하고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로 하니까 좀 헷갈린다, 야. 그냥 술로 하자. 술한 잔을 마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알딸딸 해가지고. 그런데 술한 잔을 계속 마셔? 그럼 이제 익숙해져. 그러면 한잔 가지고 안 돼. 두 잔을 마셔야지. 그럼 또두 잔이 익숙해져? 나중엔 세 잔. 또 그게 익숙해지면 네 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end of ing, 결국 뭐뭐하다? 너는 결국 행복한 습관을 과하게 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 지점에 까지 라는 얘기는 그 술을 갖다가 계속 마셨어. 그러다가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됐어. 그럼 뭐가 돼?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지. 그게 행복할까?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요 지문의 내용은 도대체 우리가 왜 나쁜 습관?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나쁜 습관이란 말이야. 그런 거를 왜 가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 행복하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된 거지.